안녕하세요. 러셀 부천에서 고2 윈터스쿨부터 공부하여 상지대학교 한의예과에 수시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심재희입니다. 3년 동안 꾸준히 노력한 결과 원래 목표로 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받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뿌듯합니다. 면학 분위기가 매우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엄격한 출결 관리와 다양한 학습 및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며 급식을 운영하는 점에서 효율적인 공부가 가능할 것 같아 러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시 합격한 비결은 1.0에 가까운 내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기 중에는 내신에 최대한 집중하고 수능 최저는 방학에 주로 준비했기 때문에 높은 내신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겨울방학 때 개념 강의를 들으며 개념을 확실하게 공부했고 학기 중에는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다루며 실전 감각을 익혔습니다. 또한 수능에 가까워질수록 많은 양의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서 실제 수능장에서의 행동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교과 전형을 지원할 생각이었기에 6평 전후로는 내신에 집중하였습니다. 9평 전 내신 기간이 끝난 후 취약 과목인 국어, 수학 위주로 5개년치의 평가원 문제를 꼼꼼하게 분석했고 부족한 개념은 강의를 통해 채웠습니다. 9평 이후부터 수능 전까지 실전 모의고사 위주로 학습하며 실전 노트를 만들어 각 과목마다 실수한 점, 행동 매뉴얼, 모르거나 헷갈리는 개념, 중요 선지 등을 정리했습니다. 이 노트를 모의고사를 풀기 전 다시 한번 읽으며 태도를 교정하였고 평가원 문제들도 다시 한번 풀어보며 기본기를 점검하였습니다. 국어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습니다. 국어는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실무를 풀면서 적용하는 연습을 최대한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석준 선생님의 단과를 수강하며 기출문제 분석의 기초를 닦았고 콜 모의고사와 메데프를 통해 질 좋은 문제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두 실무 모두 난이도가 적당해서 매우 유용했습니다. 수학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습니다. 실무를 풀며 특정 개념이 나오면 취해야 하는 행동을 실전 노트에 정리해두는 것이 실제 시험장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장영진 모의고사를 통해 수능과 유사한 문제들을 접할 수 있었고 틀린 문제들을 모아 수능 전에 다시 한번 풀어본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탐구는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를 선택했습니다. 메데프를 통해 평소 접하지 못했던 선지들을 많이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생유는 단과나 노트를 만들어 모르는 선지를 전부 정리해둔 것이 큰 도움이 되었고 사문은 개념을 확실히 학습하여 개념 문제는 모두 맞을 정도의 실력을 쌓은 후 도표 문제를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9평 이후부터는 각종 실무를 많이 풀며 타임어택 연습을 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장 취약했던 과목은 국어와 수학이었습니다. 1, 2학년 때는 항상 1등급을 받았는데 3학년 때 1등급과 2등급이 번갈아 나오면서 많이 불안했습니다. 3학년 1학기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수능을 준비하며 국어는 러셀에서 박석준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 기출문제를 위주로 분석했고 이를 실전 모의고사에 적용하며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파악하며 공부했습니다. 수학은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며 특정 개념이 나왔을 때의 행동 매뉴얼을 노트에 정리하며 아는 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평소에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시험을 치를 때 불안감이 적었습니다. 학원을 멀리 가지 않고도 질 좋은 수업을 직접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특히 박석준 선생님 수업에서 평가원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국어 공부에 구체적인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엄격한 출결 관리를 통해 학습량을 늘려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윈터스쿨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학원 내에 급식이 운영되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윈터스쿨을 다닌 후 공부 시간이 훨씬 늘어났고 스스로에 대한 통제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윈터스쿨을 다니기 전에는 피곤하거나 아프면 공부를 하지 않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주위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보며 절대 자만하면 안 되겠다는 동기부여가 되었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뒤처질 수 없다는 승부욕과 열정 덕분에 나태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바자관의 개방형 구조로 인해 답답하지 않고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었고
주변 친구들을 보며 동기부여될 수 있었습니다. 조용한 면학 분위기 덕분에 학습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고 졸음 방지와 스탠딩 책상으로 피곤해도 저 스스로를 잘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심야 자습제도 덕분에 공부 시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었고 퀄 모의고사와 메가대성 모의고사를 풀며 양질의 문제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장학 혜택 덕분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최상의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수험생활 동안 밀착 관리를 통해 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제가 취약했던 국어 과목에서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구평 이후 하루 종일 공부하면서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가장 힘들었습니다. 생각처럼 잘 오르지 않는 점수와 열심히 공부하는 다른 친구들로 인해 제가 한없이 초라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잘한 점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칭찬해주며 공부 텐션을 높였습니다. 이후 학습에 가속도가 붙었고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 라는 마인드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하되 그만큼 스스로에게 많은 칭찬을 해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